히브리서 8장 5절이에요.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되었어요. 온통 거기에 집중하시다 보면 전인적인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오늘 제목은요. 성막과 예배운동과 교회운동이에요. 각인시켜 드릴게요. 성막과 예배운동과 교회 운동. 메시지 순서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찾고 있으니 거의 템포가 맞을 거예요. 네. 마스크는 그렇게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막이 무엇인지, 성막과 예배 운동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막과 예배운동과 교회운동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대마다 시대마다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모양이 바뀌어진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완전해지거든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제사운동이에요. 제사운동은 예배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선 우리 대표 주제 구절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언자매 그 페이스북도 라이브로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다른 계정으로 오디오 했어야 되는데 아마 스톱되지 않았을까요? 진행돼요? 신기하네? 알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계정으로 하게 되면 스탑이 돼요. 근데 페이스북 새롭게 또 발견했어요. 비디오로도 라이브, 오디오로도 라이브. 절대로 마스크 벗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상 줄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제사운동이에요. 제사운동은 예배운동을 의미하죠? 근데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래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이래요. 영원한 천국에도 제단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도 보좌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향로가 있단 말이죠. 그 모형이래요. 그리고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알겠죠? 완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은 건물 성전을 강조하면 안 돼요.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우리가 준비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 성전 개념이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아주 눈썰미가 너무 좋아요. 이럴 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칭찬. 자, 그러면 5절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모세가 장막을 지었죠? 이때 장막을 의미하는 것은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텐트예요, 텐트. 천막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제사했단 말이죠. 그때는 그 시간표에 성막이 필요했던 거죠. 다른 거 없잖아요. 어떻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큰 건물을 어떻게 짓겠어? 시간표 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 장막을 지었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다름없다고요. 나의 백성들이, 나의 피조물들이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나를 찬송하고 있느냐?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육신적인 거 안 주시겠어요. 근데 수많은 인생들이요, 하나님께 창조주께 집중을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또 망해.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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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상숭배 많이 하다가 나중에 교회에 와요. 망할 대로 다 망해서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왜 일찍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인생이 바뀌어졌을 텐데.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인생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으니 이게 감사 제목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를 섬기지 못해.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제사 운동에 대해서 1번 출 3장 12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리니, 이곳에서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겠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라도 하겠죠. 시간 정해서 물질로도 헌신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이때 3장 12절에 있으리라,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하야, 이건 하바에서 오는데 숨을 쉬다, 우리와 함께 숨을 쉬길 원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현장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되도록이면 현장 예배 공동체 화시켜야 돼요.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배 제자, 전도 제자들이 그곳에서 현장 예배 공동체 화를 시켜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17장 7절.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수많은 인생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창조주의 말씀에 잡히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거룩한 영에 잡히지 아니하고 돈을 숭배하고 먹을 것을 숭배하고 물건을 숭배하고 이념을 숭배하고 주의를 숭배하고 사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이 숭배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음란하다. 이 음란이 섬기던은 자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가늠하다, 우상을 섬기다.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성관계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동성간에 또 짐승하고 이렇게 음란하다, 가늠하다. 성경에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가늠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편 50편 5절. 성경을 잘 못 찾으시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여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50편 5절에 제사로 언약한 자들,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을 합니다. 왜 말씀으로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될 게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로, 제자 운동으로, 교회 운동으로, 예배 운동으로, 영성 운동으로 내가 변하고 있어. 예전에 어떤 응답을 못 누렸는데 또 응답이 새로워져. 지혜가 생겨, 지략이 생겨, 명철해져, 총명해져. 모든 게 응답이에요. 전인적인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조건이 뭐예요?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고?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성막이 필요했어요. 예배를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로 제바흐라고 하죠. 도륙을 의미하고 헌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헌물을 못 드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너무 없어서 헌금을 못 드리는 이유, 너무 믿음이 없거든. 100원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돈 벌지 못하는 인생인데 아무개 우리 성도님에 비해서 한 1000배는 더 드릴 거예요. 왜냐면 zero 성도가 있기 때문에. 자, 도륙. 도륙이 뭐예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잡아 죽여야죠. 그게 예물이란 말이야. 재물. 어? 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 온전한 헌물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 너무 좋은 거 드리기 너무 아깝다. 그냥 눈이 하나 그냥 고장난 것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눈이 고장나고 다리가 고장난 양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하네. 온전한 헌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간표라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는지 몰라.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50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 50년 동안에 한두 번 불신앙했겠어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 했겠지.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수많은 기회를 놓치니까 이제 단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강력하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 북한은 300만 명 굶어 죽고 끔찍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임재운동. 출 29장 출 29장 42절로 43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자, 42, 4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수록 찬송 중에 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찬송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거하다, 살다, 머물다.
늘 드릴 번제. 늘. 이때 늘은 탐이드라고 해요. 규칙적으로 매일 끊임없이 주님을 규칙적으로 매일 끊임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5분도 괜찮아요. 10분. 10분도 좋아요. 30분도 좋아요. 시간이 없으면 3분도 좋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개인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권세가 되는 거예요.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주님께 중심을 들여봐야 부어지지. 가만히 있으면 부어집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자녀니까 먹거리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달라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알아? 말은 해야지. 침노해야지. 기도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도님, 제가 새벽에 전화드릴까? 새벽에 같이 기도하실래요? 6시 말이에요. 6시에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임재운동 두 번째, 드릴 번제라. 올라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다. 드릴 번제, 위로 올라가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줘야 되죠.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그 수준이야. 약신자가 아주 충만해요. 언제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언제 생명의 역사가 재생산이 되겠어요? 우리는 나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그것이 중요하죠. 나를 드려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할렐루야. 이게 2번 신명기 4장 29절. 아, 적절하게 내가 조절할 수 있겠어요. 이 스피커를 내 쪽으로 돌렸거든.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길래 그래서 나한테 돌렸는데, 아, 적당히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됐어요. 귀가 아프네. 귀가 아프네. 내가 잘 조절할 수 있겠네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 진짜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무진장짝게 하면은 그 간절한 소망과 반비례해요. 간절하니 기도를 더 깊이 하겠죠? 대충 안 하고. 네 하나님을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는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된다. 주님의 참된 평안함이 임합니다. 영이시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영이시니까 당연히 위로가 오죠. 치유되죠. 회복되죠. 확신 생기죠. 치유와 위로가 목적이 아니고 나를 온전히 들이다 보면, 온전히 들이다 보면 나머지 건 그냥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자, 우리 세 번째 말씀 운동이에요. 성막과 예배 운동, 교회 운동, 말씀 운동. 민수기 7장 89절. 간절하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을 체험하는 현장이다. 모세가 성막 장막 회막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증거교회 언약교회예요. 언약교회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 증거교회 언약교회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이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말씀하시는 나바르라고 합니다. 정복하다. 친하게 사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가 서로 소통이 돼야 영적인 사람들이 더 진하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걸로 소통을 하겠죠. 육적으로 소통하다가 육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진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준비되지 않은 준비되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미안하지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화가 안 되면 언약화가 안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각자의 그릇이 있는 거죠. 정복하다, 말씀하시는 뜻에 정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복해야죠. 사탄 마귀 악령들 정복해야죠. 불신앙 정복해야죠.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의 검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당연히 나의 영적 문제 정복하고 말죠. 할렐루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과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난이김.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4절에서 46절 두 번 이상은 안 해요. 성령을 체험하는 응답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44절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레마예요. 내면에 강력하게 꽂힌 성령의 언약을 전달했던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강력하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면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온전히 우리 내면 속에 꽂아주시겠죠.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에피피토 덮치다 임하다 잡다 포옹하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덮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불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박살나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이 성령이 불러 불살라질지어다 박살이 날지어다 너희들의 시간 빼달아지어 불못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권세 기도를 활용해야 돼요. 매번 할 때마다. 자, 네 번째 언약 공동체 운동.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이단들을 뒤집으시려고 코로나로 신천지를 뒤집으시고
만민중앙교회라고, 거길 또 어떤 교회냐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성령님으로 믿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 그 담임 목사가 성령님이다 보니까 얼마나 거룩하겠어? 여 성도들을 가지고 간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교회도 코로나로 지금 뒤집으셨고, 사이비들을 하나님이 뒤집더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걱정스러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두탕 세탕맨이 있어가지고 누구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태원의 클럽, 내가 알기로는 이태원에 있는 클럽은요, 그냥 클럽이 아니에요. 레즈비언이나 게이 클럽이에요. 동성욕자들의 모임. 또 일반인들도 그런데 또 어울려요. 그냥 뭐 신나게 놀기 위해서 그냥 어울리는 거지. 영적인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몸 흔들면서 놀아줘야 그 만족은 아니더라도 쾌감을 가질 수 있잖아. 거기서 끝나겠어요? 눈 맞으면 어디 가겠지? 요새 그런 세상 아닙니까? 누구나.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설령 그런데. 그런데는 기본이죠. 그냥 꽂히면 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던 그 동네에요. 그 골목. 거기 클럽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타났네. 왜냐면 우리가 확진자가 없었잖아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그룹으로 확진자가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성남에서 한 20명 있었지. 서울에서는 그렇게 그룹으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타락한 현장의 온상의 센터가 바로 이태원이죠. 다민족별로 타락하는 현장. 다민족이다 보니까 성적인 관점에서 다양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다양성.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호기심이 발동되겠어요. 그러니 그런 현장일수록 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현장을 가만히 둬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참에 그렇게 치셨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잘 됐다 싶었어요. 네, 이제 저도 이태원 캠프를 꾸준히 했는데 우리 제자가 군에서 못 나오니까 이태원 캠프를 이제 뭐 지속하기도 힘들었고, 사실 제자 한 사람을 현장 훈련시키기 위해서 갔던 거거든요. 왜냐면 토요일에 너무 부담스러운 시간표죠. 좀 은혜도 받으면서 메시지 준비도 충분히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일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튼 겸사겸사. 그래서 이태원 한 두 달 정도 캠프를 안 했는데 이제 그 찰나에 내가 지속했었으면은 나도 격리 될 수도 있었어요. 네, 여하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이제 뭐 캠프를 다시 재개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현장이 아닌 듯하고 아마 올리세요. 무속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네 번째 언약 공동체 운동이에요. 1번 레위기 23장 4절로 8절. 레위기 23장 4절로 8절 읽읍시다.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 드리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4절로 8절 이제 온전한 주일을 누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 누려질 수 있을 겁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근데 난 그런 거 별로 안 지킵니다. 매일이 주일, 매일이 날마다 예배, 날마다 주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절기 기념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매일이 주님의 날이니까. 이 4절로 8절 우리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체험과 기념을 의미하죠. 매일 기념하면 돼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면 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살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만 누리지 말고 성탄주일만 누리지 말고 어느 주일만 누리지 말고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날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집중.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우, 100원도 헌금 드리기 아까운데.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내가 차라리 100원을 드릴게. 누굴까? 믿음의 은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이고 4절로 8절 말씀에 이 모이고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모이고는 미크라라고 합니다. 미크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원이 카라라고 합니다. 불러내진,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우리가 모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목회자가 여러분을 불러낼 때 그냥 아멘 감사하시면 돼요.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를 선택해야 되고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화려한 예배당? 좋은 시스템? 개발 시스템? 네. 다 꽝이에요. 미안하지만 다 가짜예요. 가짜의 세상에 많아. 진짜는 누구예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른 사람이에요. 주님의 선명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 성도가 3,000명인데 거기서 무슨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면은 다 인간적인 거. 그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몇 천만 원 헌금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나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코로나가 뭐가 무섭다고 박살내면 되지. 현장 예배도 안 드리고 마스크 쓰고 꾸준히 드리면 되지. 마스크만 잘 써도 안 걸리거든. 나부터 잘 쓰면 돼. 나부터 잘 쓰면 돼. 그게 믿음이에요. 아, 진짜 마스크 잘 쓰면 되잖아요. 식당 가서 마스크 쓰고 밥 먹습니까?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어. 목욕탕 마스크 쓰고 목욕합니까? 마스크 벗고 룰루랄라 놀면서 목욕탕 갑니다. 근데 목욕탕에서 대거 그룹으로 확진자가 발생 안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지 신기한 일 아니에요. 대거 발생 안 하잖아. 이제 클럽도 발생했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절대 주권적인 신앙 속에서 보지 못하고 왜 예배를 폐쇄하고 예배를 말아버립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영성 없는 교회 왜 다녀요? 나 제발 거기 나오라고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세게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뭐 이러니까 굳이 오바는 안 하려고 하지만 참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되겠어요? 다음 달 6월에 종교 통합 연합 선언서가 선포됩니다. 유럽 헤이그에서. 왜 이런 사실은 전달 안 하냐고요. 전달한 사람 몇 명이 없어. 왜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세를 제대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응답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 이길 자들을 찾아 세우시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남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이 준비 안 되는데 다 예수님 진짜 영접했으면 다 마지막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도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걸 소망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참 성전의 응답을 누리고 싶어요. 저는 그거를 소망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 변화하는 자예요. 그 복을 왜 몰라요? 시골에서 올라오는데도 내가 상처받았어요. 언성이 높아지더라고. 그만하라고. 나는 강요한 게 아닌데 그냥 전달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들리나 봐.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님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비록 믿음이 적어 zero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으면 돼요. 네, 아주 좋은 시대예요. 수유동에 확진자 한 사람이 발생됐다고 하네요. 우리 수유동 갈 건데 내일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3절에서 29절이에요. 공동체 운동과 승리에 대한 메시지죠. 23절부터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곧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인을 폐하는 어떤 이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제의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도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나온다면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런가 저런가 그럴까? 진짜야? 이런 영적 상태가 아니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현실 따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 따라 가면 돼요. 단순하게 말씀 따라 움직이면 돼요. 단순하게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고 정말 생명력 있는 나의 말씀 맞으면 나 그 목사님 있는 동네로 이사하겠어. 나도 어떤 교회는요, 내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글쎄요,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 그다지 메시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누구? 성도들이 예배당이 이사할 때마다 이사하는 거야. 어? 예배당이 이사하는 대로 이사하는 거야. 핵심 멤버들이. 그러니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 귀하다. 저 목사님 저 복을 받으셨구나. 참 저 성도들도 복 받았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에 꽂히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꽂히지 않으면 그냥 이사 가면 나는 다른 교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성의 농도가 다 다양하죠. 단계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영역이 으뜸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영역은 F가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해요, 또. 영역별로.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기준은 필요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영성운동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영적문제도 치유되고 정신문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유 안돼도 상관없고 괜찮고 문제없고 다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돼요. 공동체 예배를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예배의 기준은 공동체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두세 사람 이상. 그래서 제자화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24절에 서로 돌아봐라. 이 돌아보다는 카타노 에오 헬라어로 주의 깊게 관찰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자. 우리 암흑의 성도는 우리끼리는 누군지 다 알지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죠. 절실히. 절실히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물건으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니.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물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 아무튼 주의 깊게 관찰하다. 어떤 사람은요, 선명한 말씀만 진하게 전달해줘도 할렐루야 아멘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영접받게 했지만 말씀에 꽂히지 않을 수도 있어. 꽂히면 참 좋겠지만 그분은 물건을 너무 사랑해. 그럼 물건을 적당하게 전달하면서 예배 성공하도록 인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 현장 전도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만해요. 청하라고 하더라고. 예배에 청하래요. 잔치상에 청하래요. 강권하래요. 그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김나리가 이 말씀 듣고 지금 용돈으로 준 거예요? 1,000원을? 세상에. 그러니 말썽을 저렇게 펴도 안 예뻐할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절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러면서 핵심이 뭐예요?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어머나, 세상에 진짜 드리려고 하네. 믿음이 좀 들어갔나 봐. 너무 감동적이야. 우리 신방 갔을 때도 우리 김나리 거 쉬 했는데
아니에요. 25절에 모의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습관이 뭐예요? 습관. 에도스, 익숙하다. 여러분, 익숙한 거 좋아하지 말아요. 이 약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현장 예배 고수해야 돼요. 온라인은요, 그냥 은혜 받으라고. 지역이 너무 떨어지면 공동체 형성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으로 그냥 바꿔버린다? 약신자들 교회화 될 줄 알아요? 되게 얼마나 힘든데요.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했는데 뭐 온라인으로 해서 뭐 이것도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사고가 바뀌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온라인이 필요한 거지 절대 예배는 현장 예배예요. 그런 습관과 익숙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권해라.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여라 이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고 죄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왜요? 결국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요 그냥 편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냥 편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 온전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을 전달 안 하면 어떡해요. 각성할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뭐 죄사해 주셨는데 뭐 아 괜찮아. 방종해요. 방종에 빠진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성적으로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느 교회에서 지휘한대요, 성가대한대요. 나중에 보니까 다 들통나죠. 한두 여자를 건든 게 아니었어. 이게 말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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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잖아.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고루고루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니 어느 중형교회 목사예요. 중형교회 목사가 어느 성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성도 집에 갔네.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못된 과정을 밟았어요. 그 사이에 남편에게 걸렸어요. 조짐이 안 좋았었거든. 느낌이 안 좋아서 왔나 봐. 그래서 빨개 벗은 채 베란다에 가서 베란다 그 난간 있죠? 그거 잡고 있었던 거예요. 빨개 벗고. 우리 김난이 허리띠 좀 차시기 바랍니다. 히프가 보여요. 징그러워. 그래서 결국에 힘이 빠지니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죠. 그렇게 심판 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 아끼려면 다리라도 걸치지. 그 힘이 있어야 말이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뉴스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제가 보통 평일에 하는 제자 중심의 훈련 메시지는 잘 다루지 못하는 예언서와 계시록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하죠. 근데 주일 메시지 같은 경우는요. 내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100% 중에 10%도 안 되게 할 때가 많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말씀 구조를 활용하는 거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비평합니다. 아니, 정 목사님은 너무 계시록만 얘기해. 아, 그래요? 제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왜냐면 대부분 계시록 얘기 안 하니까 나는 그냥 한마디 두마디 하는데도 맨날 계시록 얘기만 하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오늘도 메시지 내용 마찬가지나. 응? 한 12개, 3개 정도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다루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참 균형감 있게 건강하게 고루고루 영성이 발전되어야 할 텐데 참 그게 안타까움이 커요. 놓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세계교회를 위해, 말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도들도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참 성전화 운동. 우리가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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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표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심령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완성의 시간표, 예수님이 오시면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성전의 기둥이 누가 됩니까?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이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요. 그러니 예배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완전한 참 교회 공동체 운동을 향해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세례까지, 우리 개척 초기에 세례까지 드린 성도님이신데 그 성도님이 자기 물건 안 팔아준다고 삐졌나봐. 근데 본인이 예전에 쓰던 제습기를 교회에 헌물했는데 오늘 보니까 가져가겠대. 아니 하나님께 바친 걸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아니 혹시 빌려갔나? 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겨울에 쓸 때가 있어요. 한겨울에 가져갔더라고.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 혼은 안 나도록 내가 말은 해줘야 되겠다. 성도님, 그거는 창조주께 바친 헌물이잖아요. 그 제습기 5만원 하겠습니까? 그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저도 그 중고잖아요. 우리 보성이 어제 진공청소기 중고시장에서 사왔는데 2만원밖에 안 해. 중고는 2만원도 안 돼요. 2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럼 내 것이 아닌데 물건 하나 안 팔아줬다고 난 그렇게 그런 사람 만들고 싶지 않거든. 성도가 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진 땅 혼나기 전에 내가 건네줘야 되겠다. 요 며칠 전에 6월에 이렇게 종교통합 선언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은 내가 보내줬어요. 부부한테. 참 내 탓이 크죠. 키우지 못해서, 복음화시키지 못해서.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성전은 나오스라고 합니다. 나오스는 나기오에, 나이오에서 와요. 나이오의 뜻이 뭐냐? 거하다, 살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예배를 주셨어요? 나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왜 성막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냐고요? 나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영만이 아니고 영생의 몸으로 창조주와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의미를 알고 있나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늘 결론을 내가 내려놓잖아요. 결론은 그거거든. 결론에 꽂혀 있어봐요. 서론, 본론, 응답 잘 내릴 수 있어. 근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대가리 박살 냈잖아요. 그리스도 맞잖아요. 지옥의 권세 박살 냈잖아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면 영적 권세도 생기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영접 운동 지속적으로 언약이 선포되면 어떻게 영접시킬까? 기도하게 되고 만나지게 되고 어떻게 제자 재생산시킬까?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 되면 나를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죠. 그 믿음의 은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언약, 성막운동, 예배운동, 교회운동 이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소중한 주말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하게 도합나이다 등장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 하나님의 시험을 상이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험을 들으시 소중하게 주말의 아버지 도움을 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등장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소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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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동력을 주시고 소중하게 주말의 아버지 도움을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영광 주말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나의 신명된 주님의 시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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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막운동을 펼치시도록 설레게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적 체험을 넣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언약운동 체험을 넣으시도록 설레게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함께 집중하시는 성령의 사람 대신 도시락에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 천만천부지나 천만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영육간의 몸과 지내시길 신에게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우리 마음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다시 못하고 참하시고 있으려게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문화를 시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응답받지 못하게 발을 악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문화님을 사라질지어라. 열방과 등의 역계중하니 막살랄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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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살랄지어라. 아버지 성령의 문화를 시간으로 받아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성령의 문화를 사로도 받아주시옵시고 말씀들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주시옵시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함성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7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여 감사의 물 바칩니다. 내일이 주님의 날인 것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선교의 물 바쳤습니다. 선교운동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여성도의 중심에 무한대한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언약의 확신 속에서 힘써 전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참 성전운동이 펼쳐지시도록 역사하시며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운동, 예배운동, 교회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본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재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모든 재정의 부분들 아버지 해결되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한 십일조 바치오니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시고 복음운동이 원색적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236장 1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미여, 나라가 임하옵시오미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죄복 충격해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응답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부터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